같은 느낌의 코스가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소영이의 혼자만의 불확실한 결정으로 시작을 해서 모두의 확실한 결심으로 끝난다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소영의 그 초반의 결정이나 행동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입됐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한 끝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소영이가 전사가 많은 부분이어서 네, 두 분이 그런 많으신 말씀처럼 혼자의 이야기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좋은 상황까지 연기를 할 그 시간은 없었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객분들을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은 조심하시고 무대 끝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촬영할 때 네, 시간 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제 보여주세요. 자, 함께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네, 네 손 흔들어주세요. 와, 네, 다 보여요. 아마 사진 찍히면 다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하트도 네. 네, 한번 네 크게 좀 네, 네, 아, 네 한 번만 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나무판 영화제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원님이 저쪽에서 열심히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토크 진행 중에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봐주시면 사이드 쪽에 앉은 관객분들도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영화 연출하신 강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녀 연출을 맡은 강우리입니다. 아침 일찍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보셨다면 우리 오늘 얘기 듣고 수요일에도 상영이 남아있고 그리고 21일날 넷플릭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녀에서 나무라 역으로 나오는 김유정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20세기 소녀 넷플릭스에서 21일에 공개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석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녀에서 후원호 역할을 맡은 변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연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말했듯이 21일날 저희 넷플릭스에서 네, 나오니까 꼭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우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백현진 역할을 맡은 박정우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되게 반응도 엄청 좋은 것 같고 되게 활기찬 분위기여서 저 또한 그리고 저희 배우들 또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옆에 와, 이거 완전히 꽉 채워주셨네요.
부산국제영화제 그 중에서도 또 액터서비스에서 첫 번째로 또 한지민 배우님 모시고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객분들에게 아마 이 좌석 구하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피켓팅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윤더킹과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관객분들 오랜만에 대면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단독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객석이 많이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고 정말 진짜 그런 걱정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랬는데 어찌됐건 주말에 너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저를 만나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재밌고 또 즐거운 이야기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탁드려요. 브로커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의 오픈토크 일정을 마쳤는데요. 점심시간부터 시작된 오픈토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난 브로커 팀들의 케미를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에 출연한 배우들의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소녀 오픈토크 시간에는 점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정말 정말 추웠고요. 그럼에도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액터스 하우스 한지민 일정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이로써 오늘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액터스 하우스 한지민 일정 끝나고 나가는 길에 많은 팬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도 같이 기다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지민 배우의 퇴근길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잠시 뒤에 한지민 배우가 나왔는데 한 분 한 분 악수도 해주시면서 인사를 해주고 되게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시면서 현장을 떠나셨습니다.